잘 알고 계시죠? 그리고 가야금으로 오늘 그 사철가를 들으실 텐데 연주를 사철가 하면 우리나라의 사시사철 사계절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뜻하며 계절을 묘사한 그런 곡이죠. 사철가 그러면서 인생에 덧없는 무상함을 느끼면서 그 가운데 사철가를 부르면서 인생의 무상함 그리고 교훈을 담고 있는 그런 내용이 담긴 사철가 노래이겠죠. 그렇죠. 자, 우리 가야금 네 명창은요. 예, 오늘 그 김가영 우리 용인대학교 국악과를 졸업하셨네요. 그리고 예, 국가중요문화재 23호 우리 가야금 산조 병창 전수자이시기도 합니다. 우리 소율 국악오케스트라 단원이시기도 하고요. 자, 이렇게 가야금 명창 오늘 사철가 이산 저산으로 한번 떠나보겠습니다. 지금은 가을이죠. 자, 봄, 여름, 가을, 겨울 사철가 가야금 명창을 보실 텐데 아주 가야금 소리가 딱 넘어가는 그런 소리가 나면서 어쨌든 우리 가야금은 여러분들 그 요즘에 이제 대학교에서 이렇게 많이 또 국악과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전수를 하고 배우고 그러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백제문화재를 통해서 다양한 문화예술 그리고 백제문화 역사와 예술 주제를 통해서 물론 다양한 관광 그리고 볼거리를 즐기겠지만 그래도 그 역사가 문화예술의 축제 우리 전국 제일 가는 300문화재 중에서 하나지만 지금 백제문화재가 정말 우리나라의 중원을 책임지고 있는 나라를 그리고 동남아시 그리고 세계를 아우르는 그런 백제 역사 문화유산의 도시가 이곳 공주고 백제 역사 문화입니다. 웅진성 그리고 송산이 고분군 올해는 그 마곡사가 또 세계유산에 등재가 됐죠. 그래서 이 다양한 백제 역사를 오늘날에 여러분들이 이어가고 있는 명맥 이어가고 있는 그런 한 부분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해마다 이곳 공주에서 백제문화재 함께 즐기고 있다는 그런 점 그리고 역사를 배워보면서 오늘 이 시간 국악 한마당을 통해서 자 다시 한번 국악 한마당 오늘 사철가 가야금 명창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함께 맞으시기 바랍니다. 한 달, 두 달, 석 달이 흘러
Oh!
잘한다. 한번 박수 한번 두 개 주세요. 네. 네. 여러분 박수에 그 인색하시면 안 돼요. 그렇죠? 네, 돈 드리는 것도 아니고 그냥 박수 치고 본인들이 즐기고 즐거워하는데 왜 박수를 아낍니까? 그렇죠?